부산에 왔대요. 사라공주 임설아가 부산에 왔대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뭐 이래. 저희 부산에 왔어요. 부산에 온 이유는 부산 시민이 원해서 부산 신도들이 좀 많고 뭐 울산, 포항 이렇게 좀 많아서 부산 와서 얼굴도 보고 싶고 하다고 하도 전화가 빗발쳐서 그래서 부산에 상륙했습니다. 물론 서울에도 장안동에도 신당이 있어요. 여기는 얼굴 보러 이렇게 와, 신도들과 조금 더 가까이 또 같이 좀 빌어가고 또 빈손님들 좀 얼굴들 보면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부산에 여러분들 왔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. 막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지. 아니면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잘 부탁드려요. 막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. 여러분 사랑해주세요. 막 이러고 빨리 찍어 시작해. 시작하라고. 아, 좀 더 해봐요. 좀 더. 왜? 연습을 해야지. 지금 화면 맞추고 있는데. 화면을 맞춰야 되니까. 이러고. 아우, 과식죠. 입 좀 해봐, 입 좀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뭐 이러면서. 뭐 이러면서. 잘 좀 부탁드려요, 여러분.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빌어서, 여기서도 빌어. 제가, 이렇게 고속도로를,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. 그러니, 뭐 이래? 나 잘난 척 해야 돼? 아니야? 그럼 어떻게 해? 아니, 부산에 왔다고 그냥 좀 하면 되지 않나? 그치? 네, 어떻게 온 거? 언제부터 오는지, 언제부터 오지? 오늘부터 왔어요. 여러분, 오늘부터 왔어요. 그래서, 이제 부산에서. 신당이 어디 있는지도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? 신당은 해운대는 오후 내가 잘 복잡해서 못 가겠고 저기 서면 쪽으로 이제 부산에도 신딸이 있어서 좀 보살필 겸 겸겸해서 왔어요. 그래서 부산에 조금 자리 요만하게 해서 전보는 자리에서 그러고 그리고 와서 이제 신도들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왔다고 그럼.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아 신도들이 좀 생겼어 감사하게 그리고 또 전화로만 얘기하니까 이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거야. 그리고 서울에서만 초키기가 좀 뭐하고 그리고 부산 신도들이나 포항이나 뭐 김해, 울산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또 부산 오면 가까우니까 제가 찾아오는 서비스로 그래서 한 달에 한 5일, 7일 요 정도 부산에 이제 좀 머물다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러려고 부산에 왔어요 여러분 일단 그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지 예,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이렇게 찍으면 되지 말 큐해 잠깐만 큐한다 하나 둘 셋